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82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중 2월 시산표에 기입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은? 약간 돌려서 묻고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계정 과목 중 다음 회계 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 계정 과목을 찾아보세요라는 의미의 질문입니다. 자, 계정 과목 중에서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월됩니다. 그와 달리 수익 또는 비용 계정 과목은 당기 순이익을 산출하는 순간 사라져 버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죠? 이자 수익은 수익 계정 과목, 임차료 비용 계정 과목, 매출 원가 비용 계정 과목입니다. 따라서 1번, 2번, 4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요. 3번, 건물은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므로 다음 연도로 그대로 이월되어야 될 것이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은 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기준이다. 틀린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수익 인식 기준이라는 거는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는 거는 전산회계 2급이다. 그지요?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도 가끔 이렇게 출제 범위가 벗어나는 내용이 출제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자신감 있게 답을 선택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됐죠?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내용 자체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이나 해 보십시오. 설명해 볼게요. 일단 답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자,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서 틀린 설명을 찾아보십시오. 읽어볼까요? 1번.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된다. 맞겠지. 2번.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가고요. 3번.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갑시다. 4번.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필요는 없다. 뭐, 요런 게 맞겠습니까? 틀렸지. 4번이 틀린 질문이고요. 정답 4번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요 내용을 모르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출제 범위 벗어난다고. 자, 출제되었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회계 기준에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이론적으로, 회계학이라는 이론적으로 볼 때, 어떨 때 수익을 인식해야 될까라고 쭉 교수님들이 쭉쭉 정리를 해 보았다 이겁니다. 재화를 판매했을 때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쭉 규정이 되어 있고요. 용역을 제공했을 때, 즉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수익을 언제 인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쭉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대요. 자, 수익을 인식하려면 먼저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겠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이겁니다. 돈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으로 인식해야 될 거다. 당연한 소리다, 그지요? 그 다음에 용역 제공, 즉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진행률이라는 방법에 따라서 진행 기준이라는 방법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하도록 회계 기준에서 규정되어 있답니다. 진행 기준이라는 거는 공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건설 공사, 건설 공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익을 인식하는 거는 진행 기준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2년 걸린답니다. 우리가 아파트 지어주고 돈 받는 건설 회사래요. 2년 동안 아파트 지어가지고 아파트 완성되면 120억 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파트 공사할 때 100억 원이 공사비로 든답니다. 그러면 2년 공사를 열심히 하고 나면
120억 원 빼기 100억 원 해가지고 20억 원만큼 우리한테 이윤이 남을 거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2년 공사를 다 했을 때 120억 원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자,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공사한 상태다 이겁니다.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어. 내년도에 공사 끝날 거야. 올해 말에 있어서 아직 공사가 안 끝났다고 수익을 하나도 인식 안 하는 건좀 이상하잖아, 그치? 발생 주기에 따라서 볼때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진행된 만큼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겠다 이겁니다. 그것이 조금 어려운 말로 진행 기준에 의한 수익 인식이다 이겁니다. 용역 제공할 때. 됐죠? 올해 1년 동안 공사했을 때 얼마를 수익으로 인식할지는 이렇게 계산된답니다. 2년 동안 공사할 때총 얼마 들 거라고요? 100억 원들 거다 이겁니다. 100억 원들 건데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공사해보니까 공사비가 50억 원 들었답니다. 그러면 공사가 몇 퍼센트 진행된 겁니까? 50% 진행된 거지 뭐. 그지? 그러면 올해의 수익을 총 2년 동안 120억 원이라는 수익을 인식할 건데 그중에서 50%인 60억 원만 올해의 수익으로 인식하자라는 것이 진행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 방법이다. 일리 있어 보인다, 그지요? 그 내용을 쭉 이렇게 규정해서 설명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진행 기준에 따라서 올해에 비록 공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60억 원이라는 수익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제적 효益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되겠지. 상대방 우리한테 돈줄것 같아야지만 수익 인식할 거지. 그 다음에 진행률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몇 퍼센트 공사 진행되었는지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거래 전체의 수익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토탈 2년 동안 공사 다 끝나고 나면 120억 원 받을 겁니다라는 것이 당연히 결정되어 있어야 되겠지. 측정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겁니다. 2년 동안 공사하는데 총 100억 원이 들 거다라는 요게 측정이 되어야지만 진행률이 계산이 될 거다 이거지. 대충 요러한 내용들이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진행 기준이라는 내용으로 쭉 언급이 되어 있답니다. 요런 내용을 우리는 전산회계 1급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출제가 된 것이다. 됐지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면 된다. 지웁니다. (목소리) 문제 3번 봅시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이기 기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자본 거래는 없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죠? 별표 칩시다. 워낙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니까. 자, 기초 자본금이 2만 원이고요. 총 수익이 4만 원, 총 비용이 얼마이고 순이익이 만 원이랍니다. 순이익이 만 원이면 총 비용은 얼마겠습니까? 4만 원 빼기 3만 원이 만 원이 될 거다, 그지요? 자, 그러면 기말 자본금은 얼마가 됩니까? 기초 자본금 플러스 당기 순이익은 기말 자본금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지? 2만 원 플러스 만 원, 3만 원이 기말 자본금이고 1기의 기말 자본금은 2기의 기초 자본금이 된다, 그지요? 자, 2기의 총수익은 6만 원, 총비용이 4만 원이니까 순이익은 6만 원 빼기 4만 원, 2만 원될 거고, 2기의 기말 자본금은 기초 자본금 플러스 당기 순이익, 그지? 얼마고? 3만 원 플러스 2만 원, 5만 원이 2기의 기말 자본금이 될 것입니다.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이기 기말 자본금 5만 원이 정답이지. 4번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는 무엇인가?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하는 자산이다. 유동 자산이다, 고 말이다, 그지요? 유동 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는 자산이랍니다.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다면 재고 자산인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동 자산인데 재고 자산이 아닌 거는 무엇일까요? 그 뜻이다. 그지요? 뭡니까? 당좌 자산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지웁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거래의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꿔 말하면,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묻는 문제고요. 회계상 거래라는 것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있고 그 금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차변, 대변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분개할 수 있는 것은 회계상 거래고, 분괴할 수 없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다, 그지요? 별표 치고 빨리 답 찾아봅시다. 1번. 상품 20만 원을 도난당했다. 대변의 상품, 자산의 감소, 차변의 비용의 발생.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고요. 회계상 거래가 맞습니다. 2번, 컴퓨터 한 대를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의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증가. 회계 처리할 수 있고요. 회계상 거래가 맞다. 3번, 회사의 신문대금 3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차변의 비용 3만 원, 대변의 현금 3만 원, 자산의 감소.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 있고요. 회계상 거래 맞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지. 제주도 감귤 농장에 감귤 500만 원어치를 주문했다. 주문하는 자체만으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이 전혀 생기지 않고 금액 당연히 측정할 수 없다. 됐죠? 그래서 주문이나 계약 체결만으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문제 6번. 다음 합계 잔액 시산표의 자본금 괄호에 들어갈 금액은 얼마일까요? 자, 시산표의 특징을 묻는 문제네요. 시산표의 중요한 특징에서 다 뭡니까?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일치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아는지 묻는 문제고요.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유사한 스타일로 또 출제될 수 있을 것이다. 됐죠? 자, 답 어떻게 찾는다고요? 괄호 금액을 묻는 문제인데 답 어떻게 찾는다? 차변 합계 쭉 차변의 잔액 금액이 있잖아, 그지? 요 금액들의 합계를 쭉 구하고 대변의 잔액 금액 합계를 쭉 구해가지고 그 차이 금액을 요 빈칸으로 채우면 되는 거다. 됐습니까? 자, 구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차변의 잔액 금액들의 합계를 빨리 구해볼게요. 자, 440만 원 플러스 7550000 플러스 2650000 플러스 145만 원 플러스 530만 원 플러스 500만 원 플러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65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플러스 200만 원. 열심히 계산해 보면 9,800만
8,3,5,0,0,0,0 계산되고요. 대변에 있는 잔액들이 합계 금액 빨리 구해봅니다. 첫 페이지에는 잔액이 없고 두 번째 페이지에 요거. 자, 330만 원 플러스 300만 원 플러스 100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계산해 보면 57 아이고고. 57 300,000 계산됩니다. 그러면 A 빼기 B 금액 계산하면 요 괄호 금액 톡 튀어나오겠다 그지요? 자, 금액은 410,500,000 계산되고요. 그 금액이 자본금 계정 과목의 잔액이 될 것이고, 자본금 계정 과목에 대해서 차변합계, 대변합계란이 있는데, 차변의 합계란 금액은 0이니까, 대변의 합계란 금액 자체가 뭐 잔액하고 똑같겠지, 그치? 그래서 두 괄호의 금액이 모두 다 뭐라고요? 410,500,000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찾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 아시겠죠? 이런 스타일의 문제 또 출제될 수도 있다. 됐습니다. 정리했고, 참고로 하나만 부연 설명해 볼게요. 시산표에 있는 여러 가지 계정 과목 중에서 좀 낯선 게 있다, 그지? 당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뭐 자산에 해당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굉장히 생소하다 이겁니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용어 모른다고 문제 못 푸는 건 없는데, 참고로 이런 게 소개되었으니까 부연 설명해 봅니다. 이 용어는요, 일반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고 국제회계 기준, IFRS라고 부른다 그지요? 그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랍니다. 일반 기업의 기준, 국제의 기준, 회계 처리 논리는 똑같은데 조금씩 용어 차이가 생기는 게 한두 개 있더라 이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배웠던 계정 과목 중에서 단기 매매 증권, 늘 말하는구나. 뭐, 요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시험 공부하시는 분은 뭐 굳이 뭐, 요런 불필요한 용어보다는 우리가 익숙한 용어로 수정해가지고 요 문제 연습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됐지요? 어이. 치웁니다. (문제 7번) 봅시다. 결산 시 미수 이자에 대한 붕괴를 누락한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요것도 자주 출제되는 주제다 그지요? 별표 치시고요. 자, 어떻게 접근하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붕괴로 접근하자고 했습니다. 자, 결산 시 미수 이자에 대한 붕괴가 어떻게 됩니까? 차변의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의 증가가 기록되고요. 대변의 이자수익이라는 수익의 발생이 기록되는 것. 이러한 붕괴를 해야 되는데 누락했답니다. 그러면 어떤 영향이 있다고요? 자산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증가 안 되었으니까 자산이 과소 계산되고요. 수익이 발생, 수익이 증가되어야 되는데 증가가 안 되었으니까 수익이 과소 계산될 겁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자. 비용은 아무런 변동이 없는데 수익이 작아지면 당기 순이익 당연히 작아질 것입니다.
단기 순이익은 그 영향이 고스란히 자본으로 간다, 그치? 자본도 작아질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로 최종 검증해 본다고 했습니다. 자산이 작아졌어. 부채는 전혀 등장 안 했어. 변동이 없어. 왼쪽 합계, 오른쪽 합계가 똑같으려면 당연히 자본도 작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자산이 작아진다, 자본이 작아진다라는 요 분석이 맞구나라고 최종 검증까지 해 보았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해 봤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요 내용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이 과소 계상된다. 비용은 등장한 적이 없어. 부채가 과소 계상된다. 부채도 등장한 적이 없어. 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맞다, 그지?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분석해 볼까요? 수익이 과대 계상된다. 수익이 과대가 아니고 과소 계상된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됐지요? 별표 쳤습니다. 워낙 자주 출제되잖아, 그지? 첫 번째, 붕괴를 분석하고요. 그다음, 거래 판료소의 결합 관계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다음, 단기 순이익, 그다음에 자본, 최종 검증, 이러한 순서로 문제를 푼다고 했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워낙 자주 출제된다, 그지? 또 별표 칠까요? 칩시다. 워낙 자주 출제되니까.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은 현금은 다시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구불 예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과 같이 언제든지 돈 뽑아 쓸수 있는 게 요구불 예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 채무증권 또는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요런 것들이 현금, 요구불 예금, 현금성 자산, 요거 세 개를 합한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아 봅시다. 1번, 지폐는 현금 중에서 통화에 해당될 거고요. 자기압 수표 우편환, 이런 거는 현금 중에서 통화 대용 증권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선일자 수표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선일자 수표라는 내용 우리 공부한 적 없다, 그죠? 요 내용은 전산 세무 2급 자격 시험에서 공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출제 범위를 벗어나거나 다소 생소한 개념의 지문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신감 있게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세 가지 지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지? 요세 가지 내용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에 속하는 거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는 답을 찾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조금 생소하더라도 정확하게 답을 찾고 자신감 있게 빨리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참고로 요런 지문이 등장했으니까 설명해 볼게요.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전산 세무 2급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다. 자, 내가요, 물건을 1억 원짜리를 지금 외상으로 구입하고 싶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돈이 없어. 6개월 있다가 돈을 주고 싶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억 원짜리 물건을 그냥 외상으로 구입하려고 하면 물건 파는 곳에서 굉장히 불안해한다 이겁니다. 야, 그럼 우리한테 어음을 좀 끊어줘라고 할 거다 이겁니다. 어음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억 원을 6개월 있다가 줄게요라고 딱 적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약속 어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속어음을 끊으면 참 좋은데 이러한 약속어음은 우리 회사, 물건 구입하는 회사와 물건 파는 회사, 그둘 간의 거래가 아니고 그 중간에 은행이라는 금융기관이 끼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을 중간에 끼워놓고 일종의 신용거래로서 어음을 끊어주는 거다 이겁니다. 이런 어음을 발행하려면 우리 회사와 은행 간에는 굉장히 좀 신뢰가 두터워야 되고요. 우리 회사 규모도 좀 어느 정도 커야 어음을 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음을 끊을 수 없는 소규모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규모가 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어음을 끊고 싶어도 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어음을 끊고 싶은데 못 끊으니까 그 대안으로서 실무상 끊는, 사용하는 것이 선일자 수표라는 개념이랍니다. 수표는, 자,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어음에 적혀 있는 그 만기. 자, 오늘이 3월 말입니다. 어음 만기가 6개월 후인 9월 말이다 이겁니다. 9월 30일에 1억 원 주겠습니다라고 어음에 적혀 있고, 어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9월 30일이 되어서야 돈 주세요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와 달리 수표는 어떻습니까? 수표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은행 가가지고 돈 주세요라고 할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음을 미처 못 끊는 사람이 수표 가지고 어음의 용도로 지금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발생한답니다. 어음은 만기가 비교적 길게 이렇게 적힐 수 있는데 수표라는 거는요, 언제든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이다 보니까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답니다. 수표법에서 인정하는 유통기간이 굉장히 짧다라 이겁니다. 6개월까지 갈 수가 없어요, 유통기간이. 그러니까 이상한 현상이 벌어져. 오늘이 3월 31일인데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 준대. 그런데 수표 발행일이 언제로 적혀 있다고? 9월 30일로 수표의 발행일이 적혀 있다 이겁니다. 이상하다, 그지? 오, 할수 없어. 실무상 어음을 끊고 싶은데 어음은 못 끊겠고 뭔가 증권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대체 용도로 그냥 선일자 수표라는 이상한 증권이 유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이 3월 말임에도 불구하고 발행 일자가 9월 30일로 된 수표를 오늘 발행하면서 상대방 거래처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미안한데 우리가 지금 어음을 발행 못하는 상황이라서 요 수표로 지금 끊어주거든. 그래서 발행 일자가 지금 요렇게 6개월 후로 적혀 있어. 요 수표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은행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하지 말고 6개월 있다가 좀 은행에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해줘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렇게 준다 이겁니다. 이것이 선일자 수표. 됐죠? 일자가 좀 빨리 유통이 되는 수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무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계처리는. 우리가 선일자 수표를 끊어주었다. 형태는 수표지만 그 실질을 따져보니까 뭐라고? 우리가 약속금 끊어준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회계처리할 때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즉, 엄 끊어준 거하고 똑같이 회계처리한다. 선일자 수표를 받은 입장에서는 뭘로? 엄을 받은 거하고 똑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차변에 받을 엄이라고 회계처리한다. 즉, 엄 받은 거와 똑같이 회계처리한다. 길게 설명드렸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선일자 수표라는 거는 그 실질 성격이 약속어음과 동일하니까 선일자 수표를 주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 모두 뭘로? 어음으로 보고 약속어음으로 보고 회계 처리한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요게 전산 세무 2급에서 배우게 되는 선일자 수표라는 개념이고 따라서 현금 및 형성 자산이 될 수가 없을 거다, 그치? 선일자 수표를 우리가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 하니까 요거는 매출 채권이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9번 봅시다. 다음의 유형자산과 관련된 지출 금액 중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은? 유형자산의 취득 부대 비용들 여러 가지 공부했다 그지요? 그거를 묻는 문제다. 1번 취득 시 발생한 설치 비용,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 2번 취득 시 사용 가능한 장소까지 운반을 위해서 발생한 외부 운송 및 취급 비용은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텔레비전 샀는데요. 대리점에서 우리 회사로 가져와가지고 운송해가지고 설치하는데 비용을 추가로 받는답니다. 5만 원을. 그럼 그 5만 원도 뭐? 당연히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 원가에 합산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3번. 유형 자산을 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리비. 요거는 뭡니까? 취득하고 나서 보유하는 동안에 생기는 비용일 거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취득 부대 비용 아니고, 즉 취득 원가 아니고 별도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거다. 뭐 여기 키워드가 있네. 사업의 사용함에 따라 취득 단계 이후에 보유함에 따라서 생기는 비용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유형 자산의 제작 시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런 것도 취득 부대 비용의 사례로서 우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0번. 아래의 거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계정 과목은 업무에 사용 중인 토지를 1,500만 원에 처분하였다. 대금 중 2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받고 나머지는 만기가 3개월 후인 어음으로 받았다. 이 토지의 취득가액은 1,000만 원이다. 회계처리 해볼까요? 토지 처분했다라는 거다. 그지요? 자변. 대변 있을 때 대변에 토지라고 적어줄 겁니다. 얼마짜리 토지였습니까? 취득가액 1,000만 원인 토지였다.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취득가액 자체가 장부금액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요 토지 1,000만 원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해 주고요. 차변에 이제 돈 받는 거 적으면 되는데요. 1,500만 원에 팔았답니다. 2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돈 받았고, 나머지 1,30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답니다. 주의해야 되겠다, 그지요? 약속은 받았다고 홀랑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상품을 팔면서 어음 받으면 당연히 받을 어음이지만 토지라는 유형 자산을 팔고 어음 받은 거다 이겁니다. 주된 영업 활동 아니므로 어음을 받았다 하더라도 미수금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다. 요거 묻고 싶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었다 그지요? 자, 그 다음에 대변에 그죠? 1,000만 원짜리 토지를 1,500만 원에 팔았으니까 500만 원만큼 이익 얻었습니다. 그지요? 50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렇게 분개해 보았고요. 요 분개에서 등장하지 않는 계정 과목 찾읍시다. 보통 예금 등장했고 미수금 등장했다 이겁니다. 그지요? 감가상각 누계액 등장 안 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찾을 수 있고, 강조하는 포인트, 요거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 아니너? 그것도 묻고 싶었나 봅니다. 주제 포인트 아시겠지요? 별표를 너무 많이 치는데, 이것도 별표 칩시다. 그죠? 강조하는 포인트, 이런 거. 자주 물어보는 주제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의 계정 과목 중 영업 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이자 비용, 영업의 비용 맞고요. 접대비는 판관비다, 그지요? 기부금 영업의 비용 맞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문제 12번. 다음은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매출 원가는 얼마일까요? 뭐 자주 물어보는 주제지 뭐. 또 별표 칩니다. 자주 출제 되잖아. 상품과 관련된 내용이고, 뭐 총계정 원장으로 풀면 제일 깔끔하지 뭐. 자산입니다. 나의 자리 왼쪽입니다. 기초금액. 상품의 월초잔액, 요게 기초금액이 되겠다, 그지요? 50만 원 적어주고. 상품 월말잔액, 요게 기말잔액이 되겠다, 그지요? 40만 원을 오른쪽에 적어주고. 당월 매입액, 단기 매입액을 말한다, 그지요? 70만 원 적어주고. 자, 매입 환출액, 뭡니까? 물건 샀다가 불량이 있어서 다시 반품시킨 겁니다. 그 부분은 돈줄 필요 있다, 없다? 없지. 따라서 상품 구입한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될 거고요. 당월 매입액, 요게 총 매입액을 의미할 거고, 여기서 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순 매입액은 70만 원에서 10만 원 뺀 60만 원이 될 거다. 그 다음에,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액은 매입액에 대해서 건드리는 게 아니고 매출에 대해서 건드리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현혹시키기 위한 정보일 뿐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순 매출액이 아니고 뭐다고? 매출 원가를 구하고 있는 거고 매출 원가 구할 때 필요한 거는 매출액이 아니고 매입액이 필요한 거다. 매입액에 대한 내용은 요거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분석 끝났고요. 요 동그라미 금액만 채워 넣으면 되겠네요. 차변 합계가 얼마입니까? 110만 원 되겠고, 대변 합계도 당연히 110만 원 되어야 되고, 따라서 동그라미 금액은 110만 원 빼기 40만 원,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요게 매출 원가가 된다. 정답은 4번.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3번.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할 모든 장부로 묶여진 것중 옳은 것은 분괘를 기록해보고 해당되는 장부를 찾으면 되겠네요. 장부 같은 거는 일일이 외우는 게 아닙니다. 분괘 내용만 딱 파악하고 나면 장부는 그 이름만 가지고도 이게 어떤 장부인지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거든요. 그렇게 정답 찾으면 된다. 자, 상품을 매출했다. 대변에 상품 매출이지 뭐. 72만 원 수익의 발생입니다. 차변은요, 이제 돈 받은 거 적으면 되겠지. 대금 중 3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다. 3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그지? 20만 원은 어음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요 20만 원은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72만 원에서 50만 원 빼면 22만 원 나오겠다, 그지요? 요거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회계 처리한다. 됐습니다. 요렇게 이제 회계 처리할 거고, 관련되는 장부를 한번 찾아보자. 매출장이라는 메뉴는 사실은 전 산회계 1급 부가가치세를 배우고 나서 공부해 보는 메뉴인데요. 뭐 굳이 그 메뉴를 구경하지 않아도 충분히 답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회사가 매출을
기록하면 그 매출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당연히 장부에 기록할 거 아닙니까? 그 장부 이름이 매출장이랍니다. 그죠? 매출이 생겼으니까 매출장 당연히 관련되는 장부 맞을 거고요. 현금 출납장,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출납장이 기록될 거잖아, 그지? 현금 출납장이라는 메뉴는 우리 장부 조회 공부할 때 구경해 보았던 메뉴입니다. 그죠? 맞다. 현금과 관련된 장부니까 이것도 관련된 게 맞을 거고. 받을엄 받았으니까 받을엄 기입장도 당연히 관련되는 장부 맞을 겁니다. 매출처 원장. 외상매출금이라고 회계 처리되었다고요. 실기편에서 요 내용을 분개한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기록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거래처 원장이라는 메뉴로 싹 가가지고 정리가 될 거라고. A 거래처에서 받을 외상매출금이 얼마인지 딱딱 관리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게 뭐라고 메뉴 이름이 거래처 원장이었고요. 거래처 원장은 다시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지. 매출 거래처에 대한 원장도 있을 거고, 매입 거래처에 대한 원장도 있겠지. 우리가 요 거래는 물건을 판 거니까 매출 거래처 원장이 되겠지. 매출 거래처 원장을 줄여서 매출처 원장이라고 부르겠지. 맞습니다. 상품 재고장. 상품을 팔았으면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도 줄어들었을 거다. 그지? 나중에 기말에 매출원가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요 내용에 대해서 상품 재고장에도 무언가가 기록이 되어야 되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모든 장부들이 요 분괴와 관계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답 찾는 거 어렵지 않지요? 정답은 1번이고. 2, 3, 4 분석해 볼까요? 2번. 당좌 예금은 등장 안 했잖아. 지급보험도 등장 안 했잖아. 3번 지문에서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이 되겠지. 매입한 게 아니고 지금 매출한 거니까. 지급보험 관련 없을 거고. 됐죠? 이렇게 추려낼 수 있고. 4번 지문, 매입처 원장, 이거 추려낼 수 있고. 됐습니다. 뭐요 정도 하면 2, 3, 4는 아니구나라는 거답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특이한 스타일의 문제인데, 새로운 스타일의 문제인데 못풀 이유는 전혀 없겠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회계상 자산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아닌 것은? 분괴해보면 되겠지. 분괴, 차변, 대변 해보고,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로 보았을 때,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기록되는 게 아닌 것을 찾아보면 될 겁니다. 분괴합니다. 1번. 차변, 대변. 직원 회식 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이지. 자산의 감소 기록됩니다. 차변은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으로 기록합니다. 2번.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회사 비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차변의 비품이라는 자산의 증가. 대변은 신용카드 거래 외상 거래다, 그지? 그래서 대변에 부채의 증가가 기록될 겁니다. 미지급금 계정 과목 쓰되 실기편에서 신용카드 거래 입력할 때 주의하자. 미지급금의 거래처가 물건상 가게가 아니고 신용카드사가 된다. 뭐 그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 관계를 봤을 때는 대변의 미지급금이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자산의 감소가 아니고 부채의 증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마저 분석합니다. 3번. 거래처 외상대를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 또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될 거고요. 대변에 당좌 수표 발행했다. 당좌 예금으로 회계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대변에 당좌예금 자산의 감소가 맞습니다. 4번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을 도난당했다. 차변에 비용 계정 과목 뭐뭐 잡손실 적을까요? 기분 나쁘다 그지? 대변에 현금 도난당했다.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지 그지?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지웁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계정과 뭐 공부한 적 없다, 그지? 어떻게? 넘어가자. 예수금 부채인데, 요거는 유동 부채입니다. 그죠? 외상 매입금도 유동 부채입니다. 선수금도 유동 부채입니다. 2번, 3번, 4번 계정 과목 알고 있다, 그지요? 그러면 정답은 1번이겠구나라고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생소한 지문이 등장할 수 있다. 우리 자신감 있게 답을 찾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거는 전산회계 1급에서 학습하게 되는 계정 과목이랍니다. 그리고 분류는 비유동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제82회 기출 문제요. 문제가 좋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반면 좀 아쉬운 점은 출제 범위를 벗어나는 지문이 좀 비교적 많이 등장했다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그래서 생소한 질문이 있더라도 자신감 있게 답 찾자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까지 제8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